그대 나의 그림자 언제나 위치 없어진대도 그대는 그대 나의 그림자 언제나 그대 나의 그리움 영원히 그대 나의 그림자 언제나 빛이 없어진대도
있었지. 공룡들은 쫓아왔고 넌 미친 듯 도망갔지. 우리 엄마 걸레 들고 공룡들로 물리쳤네. 7일 동안.
됐어요? 됐단다. 가봅시다. 다시 가야지. 스스로 뭐 하고 있었을까? 지금쯤 뭐 노가다판에서 군대 갔거나 학교 끝나고 오락실에 갔겠지. 그렇지. 여자애들 만나고 동아리 활동하고 진짜로 옛날엔 안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시간 좀 많이 뺏기니까 애들이랑 못 노는 것도 있고 좀 다양한 거 해보고 싶기도 한데 이거 때문에 다 뺏기긴 한데 그렇겠다. 학교도 다니고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거 많거든도 그래도 씨 나는 하루 종일 있으면은 하루 종일 할 게 연습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거 듣고 있는 사람들이 짜증내겠다. 네가 무슨 염수 광인정 거 아니야. 솔직히 말해 인마. 솔직히 14시간 자고 14시간 자고 한 6시간 정도는 기본적으로 인터넷 좀 해주고 한 4시간 하루에 4시간 정도. 4시간 정도는 이제 연습 살짝 해주고 정신 차리는데 한 2시간 더 소비돼. 연습 한 30분 하고 빨리 페인 같은 생활에서 벗어나야 될 텐데. 잘 됐으면 좋겠다. 야 그랬으면 좋겠다. 됐다. 응. 나는 소원이 내가 기름 넣고 기름 넣으러 주유소 갔을 때 주유소 그 스피커에서 라디오에서 틀어주는 우리 음악을 듣는 게 소원이에요. 넌 소원이 뭐지? 다른 것도 없어. 그거면 돼. 그 딱 공연. 공연하는 게 살아있는 거지. 나는 소원이 공연.
사람들의 표정이 살아있는 그런 표정을 보는 게 소원. 오, 멋진 표현이다. 내 노래 딱 듣고 내가 그 곡 할 때 그 느낌을 딱 받는 그런. 알아줬으면 좋겠지. 내가 알아줄게. 손 아파? 아직 손 아파. 어? 아직 손 안 아파.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피곤하다. 자야겠다. 맨날 왜 우리 맨날 새벽에 녹음하는 걸까? 그러게 말이다. 다들 자고 있을 시간에. 다들 학교 다니라 바쁘고 스케줄도 안 맞고. 네 이번에 만든 곡이 나면 인주해 봐봐봐. 이제 끝내야겠다. 달빛에
내 그림자와 뒷모습만 봐도 좋았고 또 말해 어떤 여름밤의 거리 지금만 같아